네, 투베드룸 스윗을 설명하겠습니다. 투베드룸 스윗은 원베드룸 스윗에다가 트윈베드룸을 더한 것입니다. 이 트윈베드룸은 일종의 딜럭스룸 비슷한 크기인데요. 자, 원베드룸 스윗으로 했을 경우는 72스퀘어미터고요. 두 개를 합하면 108스퀘어미터입니다. 자, 두 개의 룸은 커넥팅 도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방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은 원베드룸 스윗이죠. 72스퀘어미터입니다. 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킹 사이즈 베드고요. 방이 아주 넓습니다. 우측에는 욕실입니다. 자, 그리고 거실이죠. 여기 소파가 있습니다. 발코니 있고요. 자, 여기 지금 커넥팅 도어입니다. 자, 커넥팅 도어죠. 나가면은 이 방에는 일종의 딜럭스룸 정도 크기의 방이 되는데요. 트윈 베드가 있습니다. 자, 문 열고 들어가면 거실 공간이 나옵니다.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자, 뒤에 TV 왼쪽에는 소파가 있습니다. 자, 소파는 뭐한 4명 정도, 소파에 3명, 여기에 1인 용의자에 1명, 4명 정도 앉을 수 있고요. 자, 소파에는 초등학생까지는 한명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미니바 겸또 뒤에는 책상이 위치합니다. 자, 여기는 트렁크 한개 내지 두개 놓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 왼쪽이 바로 침실이죠. 침실도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자, 거실과 침실 사이에는 이와 같은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있기 때문에 닫을 수 있고요. 자, 침실 들어가면 우측에는 욕실이고 욕실이 아주 큽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3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습니다. 여기도 초등학생 한명잘수 있을 것 같고요. 원형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는 TV가 있죠. 자, 침대를 보겠습니다. 침대는 킹 사이즈 베드입니다. 그래서 침대가 매우 큽니다. 폭이 커서요. 자녀 한명 정도는 가운데 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좌우에 스탠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소켓 꽂을 자리가 충분해서 충전하기 좋고요. 자, 여기는 소파죠. 한 3명 정도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원형 테이블 있고요.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거실이 보이고요. 뒤에 TV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반 있고요. 욕실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면에 지금 샤워 부스가 있고요. 왼쪽에 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세면대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대형 욕조가 있습니다. 자, 세면대 이와 같고요. 아주 큽니다. 자, 왼쪽에는 치약 칫솔, 샴푸 샤워젤 다 갖고 있죠. 자, 욕조입니다. 욕조 아주 큽니다. 자, 그리고 샤워부스죠. 자, 위에 레인 샤워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형 샤워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변기입니다. 자, 안에 타월 충분하고요. 변기가 있죠. 자, 여기 이 부분을 빼뜨릴 바 있는데요. 자, 옷장입니다. 위에 옷걸이 있고 목욕감 두 벌, 그리고 이와 같이 다림질 판이 있습니다. 위에 다리미가 있고요. 자, 밑에 실내화 두 컬레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안전 금고 있고요. 역시 여기도 물건 두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에서 바라본 숲, 정원 아주 예쁘죠?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다시 거실로 나왔고요. 자, 여기는 커피포트, 커피와 차 세트, 커피잔, 생수 두병 있고요. 자, 밑에 미니바입니다. 비어 있습니다. 자, 가까운 곳에 세븐일레븐이 있으니까 맥주나 와인, 콜라, 사이다 사다가 시원해 드실 수 있죠? 자, 여긴 책상입니다. 자, 여기는 4인용 소파 세트고요. 자, 소파에 앉아서 앞에 TV를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발코니입니다. 발코니가 아주 깨끗하고요. 널찍합니다. 나가볼까요? 자, 왼쪽에는 의자 두 개가 있고요. 협탁이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저기 빨래 건조대가 있습니다. 빨래
말리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깥에 정원, 숲의 뷰는 이와 같습니다. 아주 멋진 환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베드룸 스윗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원베드룸 스윗 사이즈는 72스퀘어미터고요.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이 거실에도 보면 위에 천장에 등들이 있어가지고요. 밤이 되면 아주 분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진 룸이죠. 욕실도 매우 크고요. 욕조 그리고 샤워부스 다 갖추고 있죠. 욕조도 아주 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베드룸 스윗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원두 캡슐 커피 머신은 없고요. 가루 커피도 없네요. 그냥 커피 믹스입니다. 자, 여기 지금 커넥팅 도어입니다. 자, 커넥팅 도어죠. 나가면은 이 방에는 일종의 딜럭스룸 정도 크기의 방이 되는데요. 트윈 베드가 있습니다. 싱글 베드 두 개가 있죠. 108스퀘어미터에서 72스퀘어미터를 빼면 여기가 36스퀘어미터 됩니다. 자, 방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침대 먼저 보겠습니다. 싱글 베드 두 개가 있고요. 가운데 협탁이 있습니다. 자, 이게 LED등이 있고요.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이와 같이 TV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니바가 있죠. 자, 미니바 역시 비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 책상이 있고요. 커피포트, 커피와 차 세트가 있죠. 그리고 스탠드가 있습니다. 침대 우측에 보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있고요. 원형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바깥에 멋진 정원 풍경이 아주 멋있고요. 자, 여기는 트렁크 두 개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욕실입니다. 욕실이고요. 왼쪽에는 세면대가 있죠. 세면대입니다. 글라스 안 있고요. 자, 세면도구 다 있죠. 치약 칫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 있고요. 자, 변기입니다. 자, 헤어 드라이기 다 갖추고 있고요. 자, 뒤돌아 보면 샤워부스입니다. 자, 이 방은 욕조는 없습니다. 위에 보면은 레인 샤워기 있고요. 이동용 샤워기 있습니다. 자, 샴푸, 샤워젤, 컨디셔너 다 제공하고요. 타올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베드룸 스윗이 되는데요. 아, 여기 옷장을 뺄 뻔했습니다. 자, 옷장 열어보면 안전 금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옷걸이, 목욕 가운 두 벌, 다림질판, 다림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샌들 두 컬러가 있습니다. 자, 트윈 베드룸 36스퀘어미터고요. 욕실 갖추고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원베드룸 스윗과 원베드룸 스윗이 72스퀘어미터입니다. 그리고 왼쪽 트윈 베드룸이 36스퀘어미터, 합해서 108스퀘어미터죠. 그리고 이렇게 커넥팅 도어로 연결됩니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투 베드룸 스윗이라고 합니다.